제9천도품 26 대종사 야훼에 출석하사 등불 아래로 대중을 일일이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기운 뜨는 것이 각각 다르나니 이 가운데에는 수양을 많이 쌓아서 탁한 기운이 다 가라앉고 순전히 맑은 기운만 오르는 사람과 맑은 기운이 많고 탁한 기운이 적은 사람과 맑은 기운과 탁한 기운이 상반되는 사람과 탁한 기운이 많고 맑은 기운이 적은 사람과 순전히 탁한 기운만 있는 사람이 있도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욕심이 많을수록 그 기운이 탁해져서 높이 뜨지 못하나니 그러한 사람이 명을 마치면 다시 사람의 몸을 받지 못하고 축생이나 곤충의 무리가 되기도 하며 또는 욕심은 그다지 없으나 안으로 수양과 밖으로 인연 작복을 무시하고 아는 데에만 치우친 사람은 그 기운이 가벼이 뜨기는 하나 무게가 없으므로 수라나 새의 무리가 되나니라. 그러므로 수도인이 마음을 깨쳐 알고 안 뒤에는 맑게 키우고 사와 정을 구분하여 행을 바르게 하면 마침내 영단을 이루어 육도의 수레바퀴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몸 받는 것을 마음대로 하며 색신을 벗어나서 영단만으로 허공법계에 주유하면서 수양에만 전공하는 능력도 갖추나니라. 2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심지가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심지가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심지가 그르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28. 김광선이 열반함에 대종사 눈물을 흘리시며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팔산으로 말하면 20여 년 동안 고락을 같이 하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정이 들었는지라. 법신은 비록 생멸 성수회가 없다 하나 색신은 이제 또다시 그 얼굴로 대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어찌 섭섭하지 아니하리요. 네, 이제 팔산의 영을 위하여 생사거래와 업보멸도에 대한 법을 설하리니 그대들은 팔산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법을 더욱 잘 들으라. 그대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달음이 있다면 그대들에게 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팔산에게도 또한 이익이 되리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생멸 거래가 없는 큰 도를 얻어 수행하면 다생의 업보가 멸도된다 하셨나니 그 업보를 멸도시키는 방법은 이러하나니라. 누가 나에게 고통과 손해를 끼쳐주는 일이 있거든 그 사람을 속 깊이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과거의 빚을 갚은 것으로 알아 안심하며 또한 그에 대항하지 말라. 이 편에서 갚을 차례에 져버리면 그 업보는 쉬어버리나니라. 또는 생사거래와 고락이 구공한 자리를 알아서 마음이 그 자리에 그치게 하라. 거기에는 생사도 없고 업보도 없나니 이 지경에 이르면 생사 업보가 완전히 멸도되었다 하리라.
29. 박재봉이 엿줍기를 77 천도제나 열반 기념에 제식을 올리는 것이 그 영에 대하여 어떠한 이익이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에는 묘하게 서로 응하는 이치가 있나니 사람이 땅에 곡식을 심고 비료를 주면 땅도 무정한 것이요 곡식도 무정한 것이며 비료도 또한 무정한 것이었마는 그 곡출의 효과에 차를 내나니 무정한 곡식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최령한 사람이 어찌 정성에 감흥이 없으리요. 모든 사람이 돌아간 영을 위하여 일심으로 심고를 올리고 축원도 드리며 헌공도 하고 선지식의 설법도 한즉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고 기운과 기운이 서로 응하여 바로 천도를 받을 수도 있고 설사 악도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차차 진급이 되는 수도 있으며 또는 전생에 많은 빚을 지고 갔을지라도 헌공금을 잘 활용하여 영위의 이름으로 공중사업을 하여주면 그 빚을 벗어버리기도 하고 빚이 없는 사람은 무형한 가운데 복이 쌓이기도 하나니 이 감흥되는 이치를 다시 말하자면 전기와 전기가 서로 통하는 것과 같다 하리라. 30. 한 제자 엿줍기를 이로부터 자녀나 친척이나 동지된 사람이 자기 관계인의 영을 위하여 혹 불전에 헌공도 하고 선지식을 청하여 설법과 송경도 하게 하옵는 바 그에 따라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오며 그 정성과 도력의 차 등에 따라 그 효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영을 위하여 축원을 올리고 헌공을 하는 것은 그 정성을 표함이니 지성이면 감천으로 그 정성의 등급을 따라 축원한 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또는 설법을 하여주고 송경을 하여주는 것도 당시 선지식의 도력에 따라 그 위력이 나타나는 것이니 혹은 과거에 지은 악업을 다 받은 후에야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선도에 돌아오기도 하며 혹은 모든 업장을 벗어나서 바로 선도에 돌아오기도 하며 혹은 앞길 미한 중음계에서 후생 길을 찾지 못하다가 다시 찾아가기도 하며 혹은 잠깐 착에 걸려 있다가 그 착심을 놓아버리고 천상 인간에 자유하여 복락 수용을 하는 수도 있으나 만일 자녀의 정성이 특별하지 못하고 선지식의 도력이 부족하다면 그 영근에 별스러운 효과를 주지 못하게 되나니 어찌하여 그런고 하면 지극한 정성이 아니면 참된 위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 비하건대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그 정성과 역량을 다 들이지 아니하면 곡출이 적은 것과 서로 같나니라. 31. 서대원이 엿줍기를 천도를 받는 영으로서 천도 법문을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나니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혹 듣는 영도 있고 못 듣는 영도 있으나 영가가 그 말을 그대로 알아들어서 깨침을 얻는 것보다 그 드리는 공력이 저 영혼에 쏟이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도의 인이 되나니라. 그리하여 마치 파리가 제 힘으로는 천리를 갈 수 없으나 천리마의 몸에 붙으면 부지 중에 천리를 갈 수도 있듯이 그 인연으로 차차 법연을 찾아오게 되나니라.
32. 김대거 여쭙기를. 오늘 두 살 된 어린아이의 49일 천도제를 지냈사온데 어른도 모든 의식을 다 이해하여 천도받기가 어려울 것이오늘 그 어린 영이 어떻게 알아듣고 천도를 받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영혼에는 어른과 아이의 구별이 없나니 천도되는 이치가 마치 식물에 걸음하는 것 같으며 지남철 있는 곳에 뭇쇠가 따라 붙는 것 같나니 일체 동물은 허공계의 영근을 받고 삶으로 허공법계를 통하여 진리로 재를 올리는 것이 그대로 영근의 걸음이 되어 효과를 내나니라. 33. 또 여쭙기를 그렇게 재를 올리오면 각자의 평소에 지은 바 죄업이 그 경중을 물론하고 일시에 소멸되어 천도를 받게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업의 경중과 기념주의 정성과 법사의 도력에 따라서 마치 태양이 얼음을 녹이는 것과 같이 일시적으로 녹일 수도 있고 오랜 시일이 걸릴 수도 있으나 재를 올리는 공이 결코 헛되지는 아니하여 반드시 그 영혼으로 하여금 선연을 맺게 하여 주나니라. 34. 또 여쭙기를 천도제를 어찌 49일로 정하였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으면 대개 약 49일 동안 중음에 어렸다가 각기 어변을 따라 몸을 받게 되므로 다시 한번 청정 일념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과거 부처님 말씀을 인연하여 그날로 정해서 천도 발언을 하는 것이나 명을 마친 즉시로 착심을 따라 몸을 받게 되는 영혼도 허다하나니라. 35. 또 여쭙기를 열반경에 이르시기를 전생 이를 알고자 할진대 금생에 받은 바가 그것이요 내생 이를 알고자 할진대 금생에 지은 바가 그것이라고 하였사온데 금생에 죄받고 복받는 것을 보면 그 마음 작용하는 바는 죄를 받아야 마땅할 사람이 도리어 부귀가에서 향락 생활을 하는 수가 있었고 또는 그 마음이 착하여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도리어 빈천한 가정에서 비참한 고통을 받는 수가 있사오니 인과의 진리가 적확하다 할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모든 불조들이 최후 일념을 청정하게 가지라고 경계하셨나니 이 생에서 그 마음은 악하나 부귀를 누리는 사람은 전생에 초년에는 선행을 하여 복을 지었으나 말년에는 선지을 것이 없다고 타락하여 악한 일념으로 명을 마친 사람이며 이 생에 마음은 선하나 일생에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전생에 초년에는 부지 중 악을 지었으나 말년에는 참회 개과하여 회향을 잘한 사람이니 이와 같이 이 생의 최후 일념은 내 생의 최초 일념이 되나니라.
36. 또 여쭙기를 사람이 죽은 후에는 유명이 서로 다르온데 영식만은 생전과 다름없이 임의로 거래할 수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식심만은 생전 사후가 다름이 없으나 오직 탐진치에 끌린 영과 탐진치를 조복받은 영이 그 거래에는 다름이 있나니 탐진치에 끌린 영은 죽어갈 때에 착심에 묶인 바가 되어 거래에 자유가 없고 무명의 업력에 가리워서 착심 있는 곳만 밝음으로 그곳으로 끌려가게 되며 몸을 받을 때에도 보는 바가 모두 전도되어 축생과 곤충 등이 아름답게도 보여서 색정으로 탁태하되 꿈꾸는 것과 같이 저도 모르게 입태하며 인도 수생의 부모를 정할 때에도 색정으로 상대하여 탁태하게 되며 혹 무슨 결정보에 원을 세웠으나 사람 몸을 받지 못할 때에는 축생이나 곤충계에서 그에 비슷한 보를 받게도 되어 이와 같이 생사에 자유가 없고 육도윤회에 쉴 날이 없이 무수한 고를 받으며 12인연에 끌려 다니나니라. 그러나 탐진치를 조복받은 영은 죽어갈 때에 이 착심에 묶인 바가 없으므로 그 거래가 자유로우며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여 정당한 곳과 부정당한 곳을 구분해서 업에 끌리지 않으며 몸을 받을 때에도 태연자약하여 정당하게 몸을 받고 태중에 들어갈 때에도 그 부모를 은의로 상대하여 탁태되며 원을 세운 대로 대소사간의 결정보를 받게 되어 오직 생사에 자유하고 육도윤회에 끌리는 바가 없이 12인연을 임의로 굶굴리고 다니나니라. 37. 또 여쭙기를 어떠한 연유로 하여 가까운 인연이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보통 친애하는 선연과 미워하는 악연으로 가까운 인연을 맺게 되나 불보살들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자비로 모든 인연을 가까이 맺으시나니라. 38. 또 여쭙기를 사람이 죽은 후에만 천도를 받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도에는 생사가 다름이 없으므로 죽은 후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생전에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평소에 자기 마음을 밝고 조촐하고 바르게 길들여 육식이 육진 가운데 출입하되 물들고 섞이지 아니할 정도에 이르면 남을 천도하는 데에도 큰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생전에 자기의 천도를 마쳤다 할 것이나 이러한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3세의 수도인들이 모두 바쁘게 수도하였나니라.